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양고모님이 빨리 적고 또 양고모님이 가야 되니까 대충 빨리 해야지. 그러면 이 우리 이 지구 자체는 내가 이걸 쓰는 거는 보시면은 이루어져 가지고 머무르다가 없어져 가지고 공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반복하거든, 사이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 다음에 뭐예요? 공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공 다음에 여기 공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주 계공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자 봐요. 성 주 예, 공.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문 열어놔, 문 열어놔, 문을 열어놔. 여기 성주 계공 다음에 뭐야? 뭐가 나와야 돼? 성. 그래, 맞아요. 박수. 아니, 왜 뭘 몰라? 성주 계공 다음에 성이 나와, 안 나와요? 다시 주가 나오지. 그래, 안 그래요? 다시 괴가 나오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오잖아. 그러면 겨울과 봄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 법칙을 하늘에서 안 바꿔요. 이걸 누구는 특별하니까 갑자기 얘한테는 봄을 주고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부모한테 자기가 부모한테 기움을 받아야지 부모가 특별히 걔를 기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기 나름 맞아요. 근데 부모가 형제 중에 나쁜 애는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동생만 너무 잘해준다 뭐 이런 애가 삐진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래 요새는 형제지간에 제일 유행이 뭐예요? 형제지간의 유행이 재판이에요. 맞죠? 형제지간에 부모가 남긴 시골에 집 한 칸 가지고도 재판해 안 해요? 다 해요. 모든 사람이 이걸 하는데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집이 하나 남았어. 마다들에. 근데 그 집 한 채를 형제 다섯 명이 놓으자는 거예요. 그 분할해서 분할 재판 아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야 돼. 그 아들들의 재산 싸움에 어머니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우리 큰아들은 우리 남편이 있을 때 큰아들한테 이걸 이 집안채 있는 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놓아주면 내가 갈 데 없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네 명이서 왜 형님이 아버지를 획하다 해가지고 말이야. 아버지가 치매 기계에 있는데 올 설득을 해가지고 집 등기를 바꿔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 집을 나눠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이거는 아버지를 홀린 게 아니고 내가 증인이 돼요. 법정에 불려갔고 그 아들 다섯 명 재판하는데 엄마가 불려가서 이거는 우리 신랑이 준 게 확실합니다. 큰아들한테 줬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요 네 명이 재판하면 나중에 이겨 안 이겨? 이겨요. 이겨.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아니니까. 이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피해자예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다 뭐와 같아? 아버지와 같아. 그래야 그래요. 탕자가 왔을 때 탕자는 여기 있어요. 맞아요. 탕자는 여기 있어요.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와도 아버지가 탕자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죄인이라고 안 하고 이 아버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야. 아들은 자기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 얘는 지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자가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빌 게이츠나 성공한 사람은 자기들이 항상 가해자라고 생각해.
무슨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전부 하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오늘 가해자와 피해자를 여러분이 전도한다, 뒤집어서 세상을 산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 이걸 만약에 오늘 이걸 못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도둑질은 아들이 했는데 그 죄의 가해자는 아버지야. 왜? 아들은 뉘우쳐서 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고마워한 것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해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도 불쌍해서 긍휼히 봐주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가해자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피해자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머리 나쁜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강의하는데도 혼돈하는 거야. 네. 가해자가 왜 나쁜 사람이요? 가해자가 왜 나쁜 사람? 꼬리가 나쁜. 자, 봐요. 자, 이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여기 B가 있잖아.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때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미워하겠어? 안 하겠어요? 미워하죠. 이 미워하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이 미워하는 죄가, 이 맞은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하늘에다. 이 사람 때린 거는 하늘이 크게 인정을 안 해. 인간이니까 때릴 수도 있고 남의 돈을 떼물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다 그거는 죄에서 악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미워하면서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이 자기 몸을 망치 안 망쳐? 망치. 근데 이 사람이 애기가 이 사람을 용서해줘 버려. 용서해주면 이 사람 몸이 좋아질까? 이 사람 몸이 좋아질까? 잘 들어요. 이 자기 가슴에 있던 포로가 요 사람을 잡아낸 거야. 딱. B를, 이 A라는 사람 가슴 속에 B를 포로로 잡고 있어. 그래야 그래요. 저놈이 나를 옛날에 때린 놈이야. 그래가 맨날 그 놈만 보면 욕을 하고 막 미워해. 그러면 요 가슴에, A라는 사람 가슴에 포로로 잡혀있죠? 그럼 요 포로를 다 풀어줘 버려. 그 사람이 암이 걸렸대. 가만 생각해, 불쌍하거든. 그래 그래. 그 사람을 용서해줘 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 몸이 좋아져 안 좋아져? 지 가슴에 포로가 달아나 버려.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포로에서 해방이 돼 안 돼?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해자는 오히려 죄가 적은 거야. 이게 가해자야. 맞아 맞아요. 이 피해자가 언제나 두드려 맞은 마누라가 남편에 대한 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남편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비실비실하면 그때 그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가슴에서 탁 풀어버리면 남편이 불쌍해 보여.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 뭐냐, 내가 이따가 남편을 포로로 잡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누가 가해자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 집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 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는 게, 몸이 나빠지고 빨리 늙는 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포로로 가슴에 잡아놓고 있어. 맞아요. 해방시켜야 돼. 네. 모든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그게 뭘 알아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혼돈에서부터 여러분들은 포로를 많이 잡고 있어. 어떤 사람 가슴에 아마 수십 명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다 풀어버려야 돼. 맞아 맞아. 이 일체 유심조처럼 가슴에서 풀어줘야 돼.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상대방 가슴에다가 감정을 집어넣고 있으면 넣은 사람이 오히려 얻어맞은 사람이 몸 다 버려. 평생 미워해봐. 그래 그래. 그러다가 남편이 따라다닥 죽고 나면 괜히 미워해봐야 내만 손해봐. 나도 병들고 남편 골병들고 둘 다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거 좀 쓸 때 양고모님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주계곡, 이 지구도 만들어지고 머물렀다가 서서히 환경이 파괴되다가 지구가
먼지로 돌아가요 나중에. 근데 먼지로 돌아갈 때는 큰 별이 와. 별이 와가지고 지구를 땅 때려. 그럼 지구가 0.1초 만에 사라져버려요. 0.1초는 안 걸려. 땅 때리면 지구가 순간적으로 없어져. 그것이 요 공이 왔을 때야. 요 공이 오면 다시 또 그 먼지가 다시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신이 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꽃이 피면 다시 시들어서 다시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듯이 우리 이 지구도 성주계공 이걸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이걸 반복하잖아.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는 비슷한 점이 많아. 그러나 불교는 우리가 보는 10차원에서 차원이 석가모니 차원은 내 차원보다는 훨씬 미친데 그 차원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해 줄게요. 이쪽에 해줄게. 지금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불교에 많이 심취해 있어요. 근데 차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그런데요, 총재님, 그 피해자가 내가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경찰, 검찰, 법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경찰, 검찰, 법원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예. 이제 망해가는 거거든. 예. 무너져가고 있는 중이야.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네. 피해자가 그 피해자가 그래서 그걸 합의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 네. 피해자가 이해를 해줘버려 가해자를. 네. 그럼 용서를 해줘. 네. 이러면 이제 그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국회도 필요 없어요. 국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가해시키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 정치인들은 국민을 가해자라고 생각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우매해가지고 말이야. 너가 매기 살리니까 우리가 고생한다고. 이러고 앉아있어. 근데 국민들 볼 땐 정치인이 가해자야. 그래, 오히려 국민들 가슴에 정치인에 대한 복수가 싹 트고 있어.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국민들 가슴에 정치,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복수가 싹 트다가 나중에 이게 터져요. 그럴 수 있잖아. 그래, 요새 내가 지나가면, 뭐 당신 대통령이네. 당신 진짜야. 막 이러는 사람이 많아, 노인들이. 뭐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이미 가슴 속에 뭐가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자기들이 국민들이 정치인이 가해자인데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걸 알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온 아시죠? 온이 있는데 여기 온이 뭡니까? 식이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는 석가모니는 이걸 온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봐요. 이게 석가모니의 세계, 불교의 세계와 호경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내가 기독교를 보는 거나 불교를 보는 거는 그 사람들 종교를 넘어서서 보고 있는 사람이야. 그 세계 역사의 처음이야. 여기 뭐가 빠졌어? 화가 있어요. 자, 이거를 아무리 잘해도 비행기 사고로 죽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전생과 연관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전생에 저질러 놓은 거는 이걸로서는 못 바꿔. 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5온이 아니고 6온이라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6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그때 또 뭐가 있냐고 물. 오치가 있고. 온 육경이. 오치 오치. 뭐요 병 문제 같아. 병. 아까 병. 물 아까 누가 가져갔어? 오늘 물 준비 안 했어? 아따 덥다.
양모님. 응? 천사, 인간, 축생, 아기, 지옥. 아기, 지옥.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아수라. 어, 아수라. 자, 인간은 뭘로 둘로 나눠져요? 인간은 뭘로 둘로 나눠져요? 아, 아짜. 에? 아수. 아수라와 뭘로 나눠져요? 사람. 에? 그러면 인간은 아수라와 사람으로 둘로 나눠져. 그러니까 육치, 오치가 아니고 육치 맞아 맞아요. 그러면 천상, 아수라, 사람, 축생, 아기, 지옥. 맞죠? 그래서 여섯 개가 된다 그래요. 또 뭐가 있어요? 육 뭐가 있어요? 식이요. 육식은 뭐가 있어요? 이목구비 신. 자, 기. 이목구비. 모. 신. 이목. 이목구비. 내가 순서를 틀리겠어요. 이목구비. 이목구비. 심. 심. 네? 자, 하나 둘 서 있는 다섯.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은 오치라고 그래요. 이걸 불교에서는. 근데 이것도 육치야. 육착이야. 착이에요. 이거는 치고. 자, 여기 뭐가 빠졌어? 땅구멍. 여기 뭐가 빠졌어요? 땅구멍. 네? 땅구멍. 땅구멍. 근데 불교에서는 이 사람의 땅구멍이 넓으면 그 사람의 전생을 볼 수가 있어. 네. 얼굴이 두꺼운 사람, 얼굴이 두껍고 얇은 사람에 따라서 전생이 달라요. 그러면 이 땅구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굴에 있는 구멍이 다섯 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구멍은 여섯 개야. 여기 땅구멍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